대한민국의 대중음악은 조용필로 시작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를테면 나중에 프로그레시브라고 하는 장르가요 조용필에 의해서 도입됐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90년대 초에는 얼터너티브까지. 사실 대한민국 대중음악은 조용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할 정도인데 이런 측면도 있어요. 그 5.18을 다룬 음악이 있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음악입니다. 5.18. 그리고 1987 서울이라는 음악은 유월항쟁을 다룬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 조용필 씨 그 안녕하세요. 조용필 씨가 아 지금 들어오세요. 네. 아 진짜 시간 딱 돼서 오는 사람들 진짜 싫어. 한 5분 전에 와야 될 거 아니야. 내 시간 때 오느라고 진짜 힘들고 말. 제가 사연 있어요. 이야기 좀 덜 끝났어요. 그래서 그 북한 가서 공연하고 이러는 측면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굉장히 훌륭한 아티스트인 게 맞고요. 올해 50년생이니까 올해 75세 한국 나이로. 근데 음악이 굉장히 그 기가 막힌 게 나와서 그 3040이 위로받고 있다 이런 건데 자 지금 뭐 저작권 때문에 다 틀어드리진 못하는데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음악 선물인 것 같기도 합니다. 아, 이 길에 힘이 겨워도 또 안 된다고 말해도 이제는 믿어봐 자신을 믿어봐 차오르는 숨을 쏟아내도 떠밀려 가진 않았지 내 어깨 위를 누른 삶의 무게 그 또한 나의 선택이었어. 본인들 믿어보라는 이야기고요. 여러분들 아마 그 75세 노 가객이겠죠. 이분의 음악에 대해서 한 박수를 보내드리고요. 11년 전에 바운스 뭐 어쿠스틱인데 너무 세련된 어쿠스틱 바운스 두근데 들킬까 봐 겁나. 그러니까 음악이라고 하는 게 전혀 다른 장르가 아니고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시사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용필 씨와 가장 절친이 누구냐면 김수미 씨예요. 가깝게 살면서 조용필 우리 선생님께서 힘들 때 반찬까지 해다 주는 사이. 맞아. 서초동에 네. 김수미 씨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예, 스케이트 나를 싹 집어넣으신 두 분. 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까 댓글창에 뭐라고 달렸는지 알아요? 뭐라고? 민생이 경제연구소 부부 나오는 날이구나. 아 정말 저는 명예훼손 할 겁니다. 임 소장님이 얘가 둘이고 어머니 아버지 못 사는데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매체에 보이는 동지 그 캐릭터가 아니,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민생경제연구소의 절친 동지 둘이 나오는구나. 예. 거기까지 괜찮습니다. 자. 상황 아니었습니까 제가? 아 근데 어깨 위에 올라탄 주 이것들아 그러면 소개 좀 하자고. 수석 소장과 수석과 차승이 나오는 날로 해주세요 여러분. 자 민생경제연구소 수석 임세훈 소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누워있다 나온 임세훈입니다. 처음부터 빵빵 터지는구나 아주. 자 그리고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차석 소장 나와 있습니다. 예. 아. 그대는 왜 촛불을 켜셨나요? 그것도 조용필 노래입니다. 조용필 노래잖아요. 그때부터 촛불항쟁이 시작된 겁니다. 전두환 욕을 맞서서 정답. 그대는 왜 네. 촛불을 켜셨나요? 예. 그때부터 촛불 정신, 저항 정신. 아, 예. 아 정민 선생님 정말 대단하시죠. 예, 진짜 아이 이건 최고라니까 음악사를 알면 예. 조용필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럼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용필이 한국 음악사 현재까지도 51%의 영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 전설이죠. 그렇죠? 가수로는 조용필이 최고 아닐까요? 야구로는 아니, 이종범. 가수가 아니라. 야구로는 이종범. 조용필은 가수를 보면 안 되고 아티스트로 봐야지. 아티스트. 야구는 김도영이지 이 사람은 언제적이 정도야. 바뀌었군요. 우리 임 소장은 이대영인데. 저는 이대영 좋아합니다. 이대영. 누군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이대영 은퇴해가지고 지금. 은퇴해서 도루왕. 이대영이가 네. 해설 제일 잘해. 아. 와 이대영이 정말 이대형. LG? 이대형, 네. 예. 또, 그, 제가 약간 좀 이상형 스타일과 비슷하죠. 네. 이대형 씨가. 자, 알겠습니다. 자 잠깐만. 네. 본론 들어가기 전에 지금 여러분 그 안진걸 TV, 임세현 식당 TV 좀 구독 좀 해주시고요. 자, 오늘 두 분 누구 고발했더라고요? 저희 민경. 예. 설명하시죠. 저희 민생경제연구소가 가급적 고발을 안 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자제했죠. 나경원 14번, 그 다음에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합쳐서 한 30번 하고. 한동훈도 하지 않았나? 한동훈 한 6번 네. 했고요. 그래서 고발은 자제하고 민생경제 살리기와 또 정치정책 전문가로서 임센 소장님 앞길에 고발이 조금 부정적인 어두운 이미지로 비춰졌는데, 그 주가 조작을 일삼는 김건희 일당에 대해서는 제가 참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역시 또 LG가의 맞딸이자 사위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수십억의 시세 차익을 누린 것으로 지금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용납할 수 없다. 김건희 주가 조작 범죄 못지않게 그 재벌 오너가들의 미공개 주식 정보를 이용한 것은 주식 시세 주식 투기. 그래서 그걸 제가 고발했는데 예. 그 구영경 장녀의 맞사가 윤관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국적이 과테말라 국적으로 해서 병역을 면제받는 알바도 그게 조작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미국 국적을 획득했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럼 허위가 되잖아요. 그럼 병역 기피 탈세로 지금 악용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제가 묶어서 7월 달엔 진정을 이번에 정식 고발했는데, 오늘 뭐 가장 많이 나온 뉴스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아마 기자분들도 이 오너 일가가 이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에 충격이 큰 것 같아요. 라고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이 구영경 씨 남편이 윤관이고, 최근에 윤관 씨는 또 저 신해철 님의 부인 네, 한 10년 동안 생활비 대줬다 그래서 네. 또 그게 또 화제가 되고 또 있죠. 네. 네. 뭐 저희는 이제 그 부분은 다루지는 않고요. 네. 그건 뭐 개인 사적 영인 것 같아서 임 소장님하고 제가 논의해서 그러니까요. 일단 김건희 주가 조작하고 재벌 오너가 주가 조작한 민생경제연구소가 뿌리 뽑겠다. 병역 기피 네. 이것도 네. 부부가 관련이 되어 또 우리 또 누군가는 부동시로 병역 기피가 되어 있고 둘 다 윤 씨야 네. 또 윤석열 윤관 같은 그 향렬 아니에요? 아니, 근데 LG가 원래 네. 가풍은 굉장히 좋은 예, 그렇죠. 예. 인하 단결을 어. 중시하잖아요. 굉장히 삼성하고는 좀 비교가 안 될 만큼 네. 그래도 윤리적 경영을 했던 네. 회사인데, 자 확실히 그래요. 그 영원한 부자는 없다. 자식끼리 다 말아먹는. 그나마 지금 LG 그 큰아들. 양아들이죠 원래는 네. 네. 이름을 까먹었네. 구광모. 네, 구광모는 그런 대로 괜찮은 네. 젊은 오너 그룹으로. 뭐 비판도 받지만 그래도 비교 괜찮은 평을 받는데 네, 네. 갑자기 윤관 부부가 또 막 소송도 하고 막 굉장히 지저분한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본인들의 주가 조작과 탈세, 병역 기피, 유기한 공무집행 다 불거진 거죠. 근데 확실히 재벌 오너가 저지른 짓에 대해서는 아무도 고발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제 민생경영에서는 그런 거 겁이 없잖아요. 수석 소장님 지하에 네, 어제 오늘 제가 열심히 고발장 쓰고 또 네. 법률 검토 같이 할 건 해야 돼. 네, 그럼요. 그럼요. 그래 무서운 걸 알지. 네. 그리고 하나 더 그 변희재 망명 막아라. 여기 또 두 분 이름이 들어가 있더라고. 예. 좀 뭐요? 뭐 변희재 전문가 임지훈 선생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니 뭐 전문가는 아니고 지금 미국에 갔어요. 신혼여행차 갔는데 아마 이제 변희재 대표는 안 돌아올 것 같은 느낌이다. 그래서 미국에서 투쟁을 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이 태블릿 관련한 재판에서 이게 사실상 법정 구속이 될 것 같은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판사가 굉장히 또 협조적이지 않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해를 안 하려고 했던 그런 점이 있어서 법정 구속이 예상이 돼서 그때 이제 저희가 그 윤석열 퇴진을 위한 좌우 중도 이렇게 합작 퇴진 모임이에요. 퇴진 같이 여기 보면 좌파 분도 좌파는 진보 성향의 분도 계시고 중도도 계시고 그다음에 우파에 계신 완전 보수 아, 신혜식도 있어? 네, 이 사람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윤석열 퇴진 집회는 온 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같은 보수 동료로서 이제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부담스럽긴 해요. 변희재 대표가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판도 많이 하고 맞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부담스러운 면이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윤석열 퇴진을 위한 좌우 중도 그 집회 함께 했던 퇴진 멤버였기 때문에 과거에 그래도 의리가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의리로서 자, 저 지식인 명단이라고 했는데 근데 지식인은 제가 아니어가지고 아니, 앉은 걸 옆에 왜 임세훈을 이렇게 일부러 떨어뜨렸나 그렇죠. 우리가 놀리니까 그렇죠. 예, 그럼요. 네, 붙어 있는 거 싫습니다. 저희는 밖에서는 또 각자 움직이는데 거리 두기 합니다. 거리 이거 약간만 진짜 짧게 설명을 짧게. 드리면 태블릿 PC가 두 개가 있었잖아요. 처음에 최순실 태블릿 PC 하나 있고 국정농단 증거로 된 그것은 국정농단 증거가 일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입수 과정을 보면 JTBC나 그 청와대 행정관 김한수가 오랫동안 사용했던 흔적이 있어서 좀 논란이 있는 거고 장시호가 두 번째 낸 태블릿 PC는 수사 담당이 윤석열 한동훈인데 그건 저희는 100% 조작을 했다. 근데 그 조작 주체가 윤석열 한동훈이기 때문에
탄핵과 퇴진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너무 그건 잘 된 거죠. 하지만 이자들이 하는 짓으로 봤을 때 그때 당시에도 일부 조작, 일부 과장을 상당히 했는데 윤선 한동이 직접 연루된 게 장시호가 임의로 제출한 태블릿 PC2인데 그럼 법원에서도 장시호의 말은 다 거짓말이다라고 판결을 했기 때문에 포렌식작 떠서 그 자료를 보고 했고 그러니까 이들이 우리가 탄핵의 명분은 너무 많아요. 이거 아니더라도. 근데 이거를 얘네들이 윤석열 한동훈 그당 했던 일들 보면 자기들이 더 돋보이고 더 공하려고 더 만들어낸 거예요. 조작 증거를. 예.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일 것 같다. 예, 탄핵의 예. 명분이 너무 많은 게 문제입니다. 네. 그렇죠. 하나만 더 쓰면 그걸로 끝장내면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변희재 씨는 안 들어온다고? 투쟁을 미국에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뭐 신혼여행을 그렇게 그래서 뭐 와이프는 한국에 보내고 본인 혼자 남아서 그래요? 윤석열 퇴진을 위한 미국 재야 운동 모임을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태블릿 PC가 문제가 많다라고 논란을 제기한 건데 그것 때문에 구속까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보석 중인데 지금 항소심 재판부가 너무 편파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제들이 보기에 돼요. 그래서 송영길, 뭐 손혜원, 안진걸, 임세은 등이 다 의견을 냈습니다. 변희재 대표님의 주장이 100% 팩트인지는 모르지만 귀담아 한번 살펴봐 주시죠. 저희는 탄핵과 퇴진을 앞장서고 있지만 이건 분명히 윤석열 그 정치검찰이 낸 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걸 제대로 안 들어주니까 망명을 해버렸다고 한 거죠. 아유. 항의하면서. 근데 그래도 들어오셔야죠. 들어와서 윤석열 한동훈 몰아내는데 같이 싸워야죠. 그리고 제 앞에 여기 대한경제부흥회 요 책 있잖아요. 이거 아직도 안 사신 분들이 있다고. 아니 임세은 식당으로 오세요. 누나. 우리 수석 소장님의 책 임세은 식당으로 오세요. 누나. 그 책이 없어 나한테 지금. 아 들었는데 일찍 들었는데. 아 근데 저희가 조만간 10월 말 11월 초 늦어도 책이 또 나옵니다. 안진걸 임세은 공저책이요. 이름이 뭘까요? 모르겠는데. 퇴진하라. 퇴진하라. 진짜 기가 막힌 책이야. 안 팔리겠다. 퇴진. 제목이 처음에는 퇴진이 온다고 하려다가 퇴진이 온다라고 하려다가 너무 소년이 온다 따라하는 것 같아가지고 퇴진하라. 아 그러니까 한강 작가 책 사면서 그냥 곁다리를 하나씩 사면 되지. 네, 뭐. 피타이저. 아니 그러니까 이 책은 읽으려고 사는 거 아니요. 책은 저 베고 자려고 사는 거요. 네, 모아놓는. 제목마저도 얼마 속이 시원합니까. 퇴진하라. 그리고 부제가 윤석열 정권의 폭망했는가. 아 그. 임세은과 안진거리 총체적 기록. 아, 퇴진하러! 왜 이렇게 재밌냐? 우리 수석 소장님이 참 재밌는 분입니다. 처음부터 빵빵 터지는구나 아주.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구마님 감사합니다. 자, 그 오늘도 뭐 명태균 관련해서 막 단독글이 쏟아지던데 여러분들은 가다가 중심을 놓치시면 안 돼요. 명태균이 윤석열한테 불법 여론조사로 대통령을 만들어주고 맞습니다. 김건희는 명태균한테 뭘 줬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핵심이죠. 에, 이제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윤석열이를 홍준표보다 2% 앞서게 해주셔서 저 명태균 걸 때리는 게 아니라 있어. 자기가 보려고 여론조사를 했다는 거야.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본인이 출마자도 아니고. 아, 출마자도 아니고. 가만히 있어. 나도 한번 해봐야 돼. 다음 대선 여론조사를 지금 혼자 막 해. 네. 막 돈 엄청 들여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이재명이 한 두 배로 앞서고 있군. 어우 기분 좋군. 그리고 방송으로 얘기 안 해. 뭔 미친 짓이야 그게. 아니 그게 이제 예를 들면 내가 보려고 그러면은 특히나 정치 초보가 여론을 모르기 때문에 그때는 돌아가기는 그때는 정말 참고로 보기 때문에 더더욱 솔직하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앞서게서 해주세요. 그럼 뭐야? 그걸 보겠다는 의도가 아니잖아요. 소리거든요. 네, 네. 비공개라고 그래서 다 비공개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자기들끼리 돌려보잖아. 언론에만 안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당에 슬쩍슬쩍 뿌리면서 소문 내면서 그렇지, 그렇지. 홍준표보다 윤석열이 경쟁력이 있어요라고 조작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게 입소문이 나면요. 원래 홍준표 찍으려 했던 사람들도 윤석열이 이재명보다 더 경쟁력 있네 하고 표심이 바뀌어버린 게 완전 조작입니다. 네. 윤석열이 홍준표보다 네. 네, 그러니까. 이재명보다 이재명보다 앞서는 것도 해놨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경쟁력 있는 거 윤석열이 네. 이재명보다 경쟁력 있는 것도 그런 것도 조작했더라고요. 네. 자, 이게 이제 가장 불법성이 있는 거고요. 어제 그 단독 하나 나왔었죠. 그게 뭐냐면 뉴스타파 단독. 이게 중요해요. 나는 서울 안 갔다. 맞아요. 근데 계속해서 저 강혜경 씨가 내놓은 녹취록에 보면은 윤석열이가 빨리 달래. 저 새끼 싸가지가 없어.
자기보다 나이가 10살도 많은데 반말을 칙칙해. 윤석열이 달래. 어. 뭐. 자기한테 뭔가 이렇게 동화줄을 내려준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사모가 달래. 한 10살 많은데 그 뭐 이렇게 뭐 거기다가 대놓고 윤석열이가 달래. 아유. 윤석열이가 달래. 그래서 우리도 윤석열이 반말하기로 했다. 윤캠프 대선 직전까지 그 명태균의 보고서 독촉, 명태균 서울행 티켓 확인. 처음에는 이 강혜경 씨가 뭐 매일 거의 나 서울 갔다 올게 이러고 보고서를 들고 갔다 얘기 나왔을 때 비행기 얘기하니까 펄쩍 떴습니다. 난 비행기를 탄 적이 없다. 증빙해라. 표 나왔냐? 그랬더니 표가 나왔어. 그 국토위 국감에서요. 네. 이소영 의원이 이제 명태균의 항공 기록을 내놔. 네. 그 내놓기로 했는데 네. 이미 뉴스타파는 저걸 입수한 거예요. 네. 네. 그렇죠. 그 저기 뻔히 드러날 거짓말을 왜 저렇게? 그 대선 직전에 계속해서 서울에 그거 들고 간 거야. 저작된 거. 깜깜이일 때. 저작된 거 딱 들고 가서 네. 괜찮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그렇죠. 에이, 저 자체가 불법인데요. 맞습니다. 공표 안 한다고 불법이 아니라니까요. 네.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네. 네. 이제 그리고 더 골때리는 거는 이제 그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2억 3천만 원 챙긴 거. 그게 이제 3쿠션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출마 예정자들한테 돈을 걷어서 최소 2억 이상 걷어서 이걸 윤석열 여론조사를 해주고 윤석열이는 이제 이따가 그 뭐 시사에서 그걸 다루겠습니다만 윤석열이 명태균한테 뭔가를 큰 걸 줬어. 이제 하나씩 나오고 있잖아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전 뭐냐면 여론조사 대선 때 여론조사 비용을 약 3억 7천 정도를 이제 받지 않았는데 그게 그래도 쌓이잖아요. 우리가 내야 되는 돈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른바 공천 헌금처럼 다른데 지방선거 나가는 출마자들한테 공천 헌금식으로 받은 거예요. 근데 아마도 그냥 아무나 야 내가 군지 알고 공천 헌금 할 테니까 좋아하면 주지 않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의심되는 것은 김건희 씨와 명태균 씨와의 통화 혹은 윤석열과 이 명태균과 통화를 들려줘서 봐. 나 이렇게 가까우니까 나를 믿고 공천 헌금 내놔. 뭐 이런 식으로 되지 않았을까 합리적 추론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냈는데 줬는데 공천도 안 되고 탈락. 그러니까 한 명은 경선 탈락됐고 한 명은 경선 와서 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뭐 나가리가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쪽에다 청구를 합니다. 그런데 더 웃긴 게 그 김영선 의원이 선거를 치르고 나서 선거비 보존 받잖아요. 보존 받는 날 딱 가가지고 빨리 우리 돈 내놔 우리 돈 내놔라고 합니다. 이상하죠. 그러니까. 온갖 다 불법이에요. 다 불법입니다. 예. 하면 안 되는 일. 예, 예. 근데 청와대 부대변인 출신이 나가리가 뭡니까 이 사람. 아, 전문용 오랜만에 나왔어요. 나가리. 나가리가 뭡니까. 지금은 부대변인이 아닙니다. 출신이면 예. 자기 자신의 권위가 있어야지 나가리가 아유, 뭡니까. 우리 새날 나와바리 와서는 그렇죠. 그 정도의 유돌이. 뭐 새날이 양아치 방송이야? 아니요. 가끔은 뭐 나가리라고 해도 되는 거야? 가끔은 제가 나가리한 건 잠시 권위 언니한테 빙의가 됐었어요. 아,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가 쇼부도 치고 쇼당도 치고 키스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따 그 참 우리 나발이야? 아닙니다. 한마디를 못해. 농담이고요. 못 박튀어나와. 아니 핵심이 다 따놓고 핵심은 3억 7천을 윤석열 김건희가 줘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명태균한테. 근데 그걸 안 주고 못 받았잖아요. 대신 강영식 씨는 더 좋아했다잖아. 못 받았는데 돈을 받아 더 좋아해. 왜냐하면 이제 영남에서 뭐 해먹을 것을 엄청 준 건데 그중에 첫 번째 선물이 김영선 공천. 이제 불법 공천이었고. 김영선 공천은 에피타이저. 네, 그렇죠. 진짜 큰 거. 그렇지. 큰 것 중에 에피타이저 주고 야 권력도 나눠먹고 월급도 나눠먹어. 그다음에 뭐 민정수석실에서 두 명이 왔는데 그랬다잖아요. 아 계속. 대통령을 파셔도 됩니다. 팔아먹어도 됩니다. 그 정도의 믿음이 네, 있습니다. 네, 믿음이 있습니다. 이제. 지금 국정감사가 이제 끝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마지막에 운영이거든요. 네. 거기서 뭔가 엄청나게 네. 터진다는. 그래서 이 3억 7천은 정확하게 정치산법 위반이 아니라요. 뇌물입니다. 뇌물. 윤석열 김건희가 사전 수뢰를 한 거죠. 뇌물이잖아요. 원래 대통령일 때 받는 거면 뇌물이 아니라 고위공직자 될 가능성 있는 사람이 받는 걸 사전 수뢰라고 하거든요. 먼저 받고 나중에 김영선 공천권을 준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전형적인 뇌물죄다. 그러니까 그분이 대가를 핵심이다. 줬으니까 네, 그냥 맞습니다. 순수한 마음에 그냥 쓰시오 하고 주는 게 아니라 대가를 줬잖아요. 네. 뇌물은 네. 대가성이 중요한데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정치자금법 위반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대가를 줬다고 하면 이거는 뇌물이 되는 뇌물이죠.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윤석열이가 엊그저께 그랬잖아요. 한동훈이랑 그 헤어진 뒤에 네.
아, 그 나는 그 명태균이랑 그냥 관계를 끊었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 명태균을 좀 달래려고 했던 모양이야. 요 이야기가 나왔어. 예. 왜 달래? 달래야 되는 이유가 왜 달래? 왜 달래? 응. 대통령 부인이 왜 달랍니까? 사인을. 그 무슨 엘리자베스 그리고 뭐 이준석이 증언하면 한 7, 8건을 무속농단 해버린 거 아닙니까? 국정농단을. 꿈도 풀어주시고. 그것을 폭로하면 윤석열 총장이 날아가니까 김건희가 달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야, 참 끝나가는구나. 요즘 유행어잖아요. 끝났어. 끝났습니다. 진짜 끝났어요. 아, 이미 진짜 끝났어야 됐어요. 네. 네. 이 무속농단은 아주 큰 게 사실 무속도 종교 일종이기 때문에 윤석열 김건희가 무속이라는 그러니까 일종의 전통 종교, 생활 종교하고 유착을 해서 정치를 열고 간 거기 때문에 헌법상의 정교 분리도 위반한 겁니다. 아니 무슨 저자들은 그걸 종교라 생각하니까 아니 김건희는 네. 종교라 생각하니까 본인이 신기가 있다고 그러고 도사들하고 즐기고 우리 남편도 신기했다는 자기들이 종교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고급 종교인들. 근데 그걸 국정을 결부시켰기 때문에 헌법상의 정교분리 원칙도 위반이라니까요. 그래서 헌재로 가면 탄핵 가능성이 남편은 매우 높다고 봅니다. 저희는 물론 탄핵 전에라도 퇴진시켜야겠지만 지금 윤석열 김건희 임기가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해요? 대략? 저는 한 4개월 정도. 다음 달 10일이면 네. 반은 좀 도는 거거든요. 예, 예. 그 반도 안 되네요. 어쩌면 얘기하지만 지금 그럼 윤석열 임기는 우리 예상하는 임기는 몇 퍼센트쯤 왔다고 생각해요? 저는 한 98% 정도 온 것 같아요. 느낌은요. 98%? 예. 98%? 턱까지 찼다 보다. 듣기만 해도 막 살래네. 거의 막까지 아닐까요? 방송하는 시점 저도... 오늘이 10월 25일이잖아요. 예. 내일이 10일이에요. 10일. 아. 나 그분을 믿고 싶어요. 우리 안중근 장군님의 의거가 있었던 날인데. 탕수육 먹는 날 아니에요? 전쟁 승리의 날인데. 연말 연초에는 뭔가 좀 대격변을 만들어야죠. 11월 2일 날 민주당 대규모 집회도 하고 11월 9일 날 전국의 모든 시민사회 운동 집단이 대규모 골기대도 하거든요. 네. 그걸 계기로 안팎이 다 무너뜨려버려야죠. 알겠습니다. 구독유지님 그럼 99.99네. 아. 그러네요. 아, 정말 나는 진짜 처음 봤다니까. 나도 박근혜가 이렇게 싫지도 않았어요. 맞아요. 아. 가끔 불쌍할 때도 있었어요. 아. 이용당하는 것 같아서. 짜는 마음이 아예 없는 네. 부분. 네. 자 지금 이 김건희 국정감사에 지금 김건희의 행각만 드러났어. 거의 모든 상임위에 김건희의 행각이 드러났어. 그 중에 하나씩 보겠습니다. 저거 LH 김건희 얽힌 용산 어린이 정원 영역 66% 수익이야. 수익계약이 귀여워졌어요. 수익계약은 그러니까 이게 수익계약이 사실 이게 무슨 뭐 국가 안보라든지 네. 이런 거 때문에 하는 건데 네. 얘네들은 비리의 도구로 수익계약을 써먹은 느낌이에요. 네. 이거 저는 감사원에서 이 수익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됩니다. 관계도 찾아야 되고 사실 그러라고 있는 게 감사원이고 수의계약은 특히나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실은 안보나 이렇게 대통령의 안위에 대한 거 말고는 전부 다 조달청에서 오픈을 해요. 그래서 이제 가장 좀 저렴하고 합리적인 것을 선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 탁현민 비서관이 이런 건으로 수의계약을 한 건이 있는데 그게 뭐 탁현민 비서관이 옛날에 뭐 알았던 데라고 했는데 네. 알아서 한 게 아니라 나중에 알고 보니 알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것과 엄청나게 문제 제기를 그렇죠. 했거든요. 인연이 있던 업체가 네. 계약하는 맡은 거로도 난리가 났어요. 난리 났는데 지금 여기는 수의계약이 지금 한두 건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용산 어린이 정원은 저것뿐만 아니라 사실 발암물질이 많이 있는데 서둘러 개장한 것도 큰 문제가 맞아요. 됐잖아요. 그래서 재인구다를 만나려고 그랬다는 것까지 나오는데 네. 지금 관저 이전 집무실 이전 대해서는 참여연대가 정식으로 고발을 다시 해놨습니다. 감사원도 고발하고 윤석열 김건희 일당도 고발해놨어요. 그런데 관저 이전 집무실 이전 못지않게 용산 어린이공원이 새로운 비리 이제 메카가 떠오른 거죠. 네. 그래서 환경시민단체들도 계속 지금 상태에서는 개장해서는 안 된다. 발암물질 너무한데 위에 흙을 덮었어요. 대략요. 네. 그것도 엄청난 문제입니다. 도기에다가 흙을 덮은 거죠. 도기에. 그러니까 지금 암덩어리 위에다가. 지금 나오는 정보들을 네. 보면 윤석열이는 청와대 나온 이유가 국민과의 소통이었다고 이야기했지만 네. 대통령실을 이전함으로 생기는 각종 국책사업 이런 것들이 네. 사실은 누군가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일종의 그걸 움직이는 그냥 대통령만 되면 안 되니까 이런 느낌이고요. 자 어쨌건
제가 좀 하나 자랑을 해보면 그때 한참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긴다 어디로 옮긴다 뭐 옮긴다는 얘기 나왔을 때 제가 이 옮길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그때 이제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도 광화문을 옮기려는 시도들을 1년 동안 고민했는데 결국은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련 자료가 인수위로 간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서울 옮길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를 타당한 걸 다 알고 있어. 그럼에도 옮기는 거 강행했을 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건 분명히 옮기는 과정에서 있는 비용을 누군가 슈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야. 이 업체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말 한번 한 적 있습니다. 새날의 명태균이네. 네. 아마 그 방송에 아마 네. 다 있을 겁니다. 그리고요. 이제 이런 게 있어. 중앙일보에 저 칼럼에 이런 게 나옵니다. 김건희 예산을 경계한다. 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엊그저께 국회에서 김건희 예산 1조 원 넘는다 그랬는데 사실 맞습니다. 뭐냐면 개사육 농장주 폐업 지원 3,562억. 그리고 전 국민 마음 건강 투자 이게 7,892억이 합치면은요 1.1조 정도 돼요. 근데 여기에 뭐 상당수 비용은 뭔가 만약에 수익 계약이 있거나 네. 이런 상태가 되면 깜깜이 눈먼 돈 돼버리는 그렇죠. 상태. 네. 이런 걸 노린 게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중앙일보가 굉장히 요즘 싸나워졌어요. 저 방금 그 칼럼 누르고 아내리 있잖아, 아내리. 그렇게 우리 진보계획스가 문재인 정부를 모독하던 아내리가 희림을 보고만 있을 거냐라는 아주 재밌는 칼럼을 씁니다. 무슨 윤석열 정권의 발표만 있으면 희림의 주가가 뛰고 희림의 오너가 주식을 팔아서 엄청난 시장을 노려요. 또 주가가 떨어져요, 그 다음에. 그럼 그때 주식 산 사람들 또 손을 보겠죠? 그 다음에 또 윤석열에서 뭐 발표를 해요. 그러면 희림의 주가 또 뛰어. 그러면 희림 오너가 또 주식 팔아서 떼돈을 벌어요. 근데 희림 오너가 윤석열 기간을 특수한 게 아닙니까? 그것도 중앙일보에서 이번에 칼럼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군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 하나가 또 나온 게 그 이른바 그 김건희 씨의 조카라고 불리는 소중이죠. 또 다른 소중이 하나인 황종호 행정관. 황종호 행정관의 이제 아버지. 그러니까 윤석열 황사자 아들. 네, 30년 친구. 네. 황하정 씨가 이제 이른바 황하영 씨. 황하영 씨가 전기공사 사장이잖아요. 강릉 이쪽 삼척 쪽에 전기공사 그렇죠. 사장이잖아요. 매출이 엄청나게 오르는데 주로 어디에서 수주를 했냐. 삼부토건. 역시 삼부랑 김건희랑은 빠지는 데가 없군요. 네. 자 여기 잠깐 올 것이 왔어요. 네, 전화요. 반론을 할 수 있게끔 해드려요. 그렇죠. 저희 반론기회 하지 마세요. 거기는 어차피 힘이 없어. 대통령도 아닌데 뭐. 대통령도 아니죠. 네. 네, 번호 지워야겠어요. 우리 김건희 대통령한테 네. 지금 전화. 이 언니가 핵심이지 뭐. 한번 물어봐야지 반론 차원에서. 그렇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뭐 김건희 참석한 자살 예방 행사 2시간 진행에 9,700만 원. 와.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저건 자. 원래 돈 안 드려도 할 수 있는 행사예요. 아 고객이 통화 중이야. 임 소장이 먼저 전화해가지고. 이 사람이 못됐어 생각해 보니까 몸이 아파가지고 지금. 아 누워 있는데 사람이. 어저께 보니까 쏭쏭하던데요. 아 근데 난 누워만 있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다른 건 아니고요. 사람들이 누워만 있는 걸 본 거야. 왜냐 이분은 야행성이거든. 문 열면 누워 있고 문 열면 누워 있고 밤에 활동하니까. 밤에는 자고 있으니까 먼저 누운 게 아니라 그래서 밤에 누워만 있다. 활동하려고도.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 아까 말씀하셨지만 구달 박사 만나는 거. 네. 여기 급조하고 예산 20억 끼워넣기. 저런 사업이 엄청 많을 거라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럴 거 아니에요. 보세요. 자, 실무진들이 지금 개통을 못 합니다는데 김건희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거잖아요. 야. 그냥 개통해. 대충 급조하고. 그러면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김건희 왜 업체가 없어? 21g도 있고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있는데 다누림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20억 딱 받아가 버리는 거죠. 삼부터건도 있고 네. 삼부터건도 있고 그건 또 너무 티나니까 동해전기도 있고 다 있어 다 있어 아닌 걸도 있고 네, 저는 김건희 아니어가지고 네. 참 이런 게 있고 시간 관계상 한번 쭉쭉쭉 넘어가면 볼게요. 네. 다음에 KTV 황제 관람 이 문제도 좀 심각한 게 녹취가 나왔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또 이런 거예요. 김건희가 황제 관람하게 만들어준 사람들은 다 용전시키고 네. KTV는 KTV 역사상 최대의 돈을 들여서 관객도 없는 국악 공연을 했고
그래서 인사 잔치를 벌리고 막 이 과정들이 있어요. 저 최재혁이 가운데 있잖아요. MBC 아나운서 출신. 네. 이 사람 지금 청와대 아니 대통령실에 들어갔는데. 저 비서가 있는데요. 지금 있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네.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심장 뛴다고 못 나온다는데. 동행명령장 지금 발부해 놨더라고. 네. 아니 근데 이유가 그래서 자기가 심장이 너무 뛰어서 못 온대. 아 그러니까 심장이 멈춰야 못 오는 거 아니에요? 심장이 그치. 뛰는데 왜 못 와? 심장 뛰면 와야죠. 심장이 너무 뛴대. 네. 심장이 뛰면 와야죠. 심장이 바운스 근데 네. 들킬까봐 겁나 씨. 그러니까 KTV 갈 때부터 없는 자리로 가더니 고속 승진해서 비서관이 돼버린 거 아니에요. 황당하죠. 그러니까 김건희한테 잘 보이면 네. 실제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다시 리마인드 해드리면 네. 비서실장 수석들 이런 사람들도 김건희 라인 행정관들한테 꼼짝 못한 날이에요. 맞습니다. 김건희한테 잘해주면 이런 식으로 이제 비리가 스멀스멀 생겨나는 요거는 이제 거짓말이 더 문제인 것 같고 오늘 또 보니까 또 국악인들을 네. 또 정상회담에 또 배석을 뭐 하더라고요. 네. 야. 그리고 국악에 대해서 저는 국악 굉장히 존중하고 좋아하는데요. 지금 뭐 여러 하도 김건희니까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악의 뭔가 살풀이 같은 것에 뭔가 살을 푸는 무속을 담겨놔서 그때도 청와대 관저에서 하거든요. 관저에서 거기가 이제 대통령 부부가 사셨던 공간입니다. 직전까지요. 거기서 이제 뭐 밥 차려놓고 해요. 관저 안에서.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정원에서 하는데 그것도 뭔가 누군가는 그게 무속의 살풀이가 아니냐라는 그런 추측도 있습니다. 아, 진짜. 그렇기 때문에 소수로 관람하고 계획한 거다. 그 다음에 지금 전용기 사용한 것도 논란이 됩니다. 예. 김건희 대통령 전용기 타고 제주 은갈치 축제 참석. 전용기 전문가는 우리 임세은 소장님이죠. 실제로 영부인을 수행을 했었고 그다음에 또 민주당의 전용기 의원하고도 친하잖아요. 2중 3중으로 전용기 전문가입니다. 막말 대잔치. 그러니까. 오늘이 약간 조금 심각한가 유머로 오고 가네요. 방송만 가능합니다. 방송만. 그러니까 김건희 탄 전용기에 대통령 등 항공기 분리 기준 적용 요청. 네. 그 이 말인 즉슨 뭐냐면 대통령이 타시면 저희가 미리 사전에 공항 측과 이렇게 관계타 네. 이런 데가서 다른 비행기가 못 날게 다 통제를 해요. 그러니까 몇 시간 동안 통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 비행기는 그 시간에 정확히 출발을 해야 되거든요. 거의 웬만한 경우에는. 근데 뭐 윤석열 보면 아시겠지만 영국도 한 시간 미루고 그러니까 이게 대대로 마비를 시킨 거예요 옛날에는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사실 대통령이 타야 가능한 그런 그 컨트롤 장치를 김건희 씨가 탔다고 그걸 동시에 통제를 쫙 합니다. 그래서 그게 기록에 딱 남아 있어요. 네, 관제 기록에. 심하네. 심하죠. 무슨 국내 중대 행사도 아니고 은갈치 축제. 아 그러니까 해외에서 인도 같은 데서 네. 김병준 여사 오세요. 한 경우는 그렇게 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대통령 대신 초청받아서 한 겁니다. 은갈치 축제를 전용기를 타고 다른 비행기 민간 항공기인 비교 이렇게 했다는 건 그냥 대통령인 거잖아요. 네. 윤석열이 타 있던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주가 조작 무혐의에 대해서 계속 지금 MBC하고 JTBC가 계속해서 예. 보도를 내고 있어요. 네. 그중에 하나가 저겁니다. 다른 계좌주 영장 청구 드러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영장 청구 안 했다. 김건희만 한 게 아니다 했는데 다른 계좌주는 영장 청구했다는 게 드러나서 검찰의 세 번째 거짓말이 또 들통이 났습니다. 네. 세 번째 뿐이겠습니까? 모든 게 거짓말이죠. 그리고 권오수가 20억을 송금했다는 것은 권오수랑 김건희가 세상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재벌 아까 말한 그 구영경과 윤관 부부가 누구랑 소송하냐면요. 거기도 삼부통원이 연결됐는데 삼부통원 손자한테 2억을 받아놓고 투자금이라고 해서 안 줘가지고 지금 2억 때문에 소송이 났어요. 재벌가 사이에. 재벌가 사이에 2억도 이렇게 예민한 돈이에요. 2억이라는 것은. 근데 20억을 사실 권오수든 김건희도 뭐 부자 축이지만 재벌도 아니잖아요. 그걸 막 수시로 주고받을 정도다. 그럼 얼마나 특수한 게 있어요. 대통령 취임식에 권오수 부인과 권오수 아들을 VIP석에 딱 앉혀놓고 윤기중 아버지 옆에 윤기중 아버님하고 그 걔들 사이에는 명태균이 있었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되니까. 그럼 진짜 특수한 게면 이건 범죄를 수사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정도면 주가 조작도 수시로 논했겠다라고 추론하는 게 맞는데 맞죠. 네. 20억이 오고 간 거 알면서도 그냥 봐줘버린 거 아니에요. 김건희 씨가 그래서 권오수 씨 가족에 대해서도 가족 같은 사이다라고 얘기했죠. 가족 같은 사이. 네, 네. 가족 같은 사이다. 그렇죠. 저기 두 조직이 두 그룹을 엄청 친하고 그러죠. 삼부토군과 무정스님 그룹. 거기가 뭐 20년 된 사이다. 권오수네가 또 가족 같은 사이다. 그렇죠. 네. 참 그 그러니까 나이크 패밀리 주가 조작을 위해서 필요했는지 몰라도 네. 한 20억 빌려주고 또 이제 그거 20억 돌려받고
뭐 그 사이에 이제 한 23억 정도 벌게 해주고 이거 드러난 것만 그런 거예요. 네. 네. 드러난 것만. 드러난 것만. 그러니까 이게 김건희가 주가조작 얼마나 했는지 아무도 몰라. 근데 팔 생각이 없어. 김건희 몰랐다고 하면 끝이야. 이게 이제 사실은 대통령 정도의 위세를 부리고 있는 것이고요. 범죄자. 어쨌건 이런 것 때문에 국민의힘이 지금 내전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그 핀트가 안 맞기는 해요. 한동훈이가 무슨 뭐죠 상설 감찰관 요 이야기 하는데 핀트가 안 맞긴 한데 네. 사실 한동훈 같은 경우는 지금 민심에 어떻게 보면 부응하는 측면이 좀 있고요. 김건희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네. 부응하는 측면이 있고 요걸 또 지키겠다고 또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 전쟁 상태에 들어간 거죠 지금 현재. 실제로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예를 쉽게 들어드리면 박찬대 원내대표랑 네. 이재명 당대표랑 싸우는 얘기잖아. 말이 됩니까? 당원들이 가만둡니까? 야, 추경 엄청 개기대.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 백미고. 아니 엄연한 그게 순위가 있는 거고 네. 어쨌든 원내대표는 어쨌든 의원들한테 뽑힌 거고 그렇죠. 당대표는 전당원과 국민한테 뽑힌 거니까 이게 차원이 다른 문제죠. 그럼요. 거죠. 그러면 네. 추경호 이름을 내가 다시 불러줄게. 우리 네. 그 국민의힘 원내총무. 원내총무. 옛날에는 원내총무라고 그랬죠. 맞아 원내총무. 그런데 네. 저는 우리 새날님께서 방금 푸나님께서 한동훈이 민심에 부응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에 동의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한동훈 이 개얍삽은요. 민심에 부응한 게 아니라 지가 한번 당대표 돼보고 법무장관 돼보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이제 권력력이 들어가지고 민심에 부응한 척하면서 윤석열 김건희를 어쨌든 자기가 극복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그냥 정치가로서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민심에 부응하는 척만 하는 개얍삽이다. 내가 그 어제 방송에 갑자기 서 측면이 있는 게 아니라 뭐냐면 한동훈 내릴 때가 아니야. 잘한다. 그래. 아, 지금은 조금 지금 우쭈쭈 해줘야 되니까 우쭈쭈. 예, 예. 그런 면은 있지만. 야, 네가 깨부셔줘. 내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네. 성을 함락시킬 때는 안에서 문을 열어줘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 명태균이고 한동훈이고 일단 우쭈쭈. 아, 이 두 분은 트로이 목마고 우쭈쭈 예. 해드려야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 맞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조국 대표도 그랬잖아요. 한동훈 화이팅. 한동훈 화이팅. 야. 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김건희로부터 일어난 일. 맞습니다. 네. 윤석열이는요 그냥 무식하고 무능하고 말도 안 되는 정책인데 이걸로 직접적으로 탄핵하기는 좀 힘들어요.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는 네, 그렇죠. 정서적인 거는 근데 자기 부인의 비리를 덮어주고 검찰을 동원하고 이 과정들이 저는 탄핵의 핵심이 조금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어쨌든 국민의힘이 찢어지면 저거는 내가 보기에 봉합이 안 되겠더라고요. 완전 갔습니다. 지금 그 윤석열 쪽에서는 한동훈의 살모사 프로젝트를 막 가짜뉴스로 돌리고 있어. 아~ 옛날에 왜 김옥근 프로젝트가 있었잖아. 예, 예. 살모사 프로젝트는 뭐냐. 한동훈이가 법무장관 할 때부터 예. 자기가 딴 주머니 차려고 배신을 해왔다. 예. 이걸 막 돌린다고 하니까 한동훈 쪽에서 가짜뉴스 찌라시로 돌리지 말라고 또 떼니 이게 예. 불가능하다고 봐요. 아니 우리 나는 한동훈 대표께서 김건희 씨와의 카톡 일부를 좀 공개해 주시면 그게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요. 거기에 얼마나 더 많이 주고받지 않을까요? 않겠습니까? 그리고 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김건희 씨가 야 동훈아 동훈아 막 이런 걸로 알고 있어요. 친구처럼 그러면은 그러면서 이명수 씨한 이명수 기자한테도 야 좋아 내가 한동훈이한테 시킬게 막 이런 식으로 말하고 네. 보면 불법이나 비리들을 엄청나게 시켜서 그거를 심부름꾼으로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걸 피해 나갈 구멍이 있어. 아니 위력에 시키네 내가 어떻게 감당하냐 직장 상사의 부인이 하는데 그러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님. 까면 그러니까요. 됩니다. 뭔가 약점을 쥐고 있긴 한 것 네, 같아. 네, 네. 그렇게 막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네. 이름 쪽팔 이름 아 이제 이거 쪽팔이군요. 쪽팔 쪽팔 아, 재밌다. 쪽 그러니까 양쪽이야 양쪽. 그러니까 그런 위아래 쪽 상하쪽 쪽팔 쪽다리 짝다리. 야 그걸 동시하는 놈은 참 찢어지겠다. 사지 찢어지겠어. 그 위에 김건희가 앉아있더구만. 저는 예지력이 있어서 보이더라고요. 윤석열 이러고 위에 김건희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 못 보셨죠? 임세현 소장, 재현. 저희는 예지력이 있어요. 더러워서 못합니다. 올라타세요. 했어요. 장님 남의 올라타세요. 인생을 망치려 그래 왜? 안진병의 주사장님 올라타시라. 남의 인생을 망치려. 야 임마 한동훈 임마 여기 임마 네 누나 탔어 임마. 야 시기 어디서 까불어 임마. 너 니마 법무장관 임마 이 누나가 다 시켜준 거 아니야 임마. 어디서 야 임마 내가 100명 잘랐잖아. 그 100명 다 김건희
김건희한테 개기다 짜린가 임마. 야, 야 이런 게 콘텐츠가 되는 방송. 아니 재밌다. 그 100명 잘랐다는 건 진짜 팩트인데 지가 자른 게 아니에요. 윤석열 그게 나쁜 거예요. 누나가 자른 거라고 해야지. 왜 지가 자른 것처럼 해요. 100명 잘랐거든요. 누나가 잘랐지. 실제 윤석열 말 잘 들은 사람만 잘렸대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합시다. 네. 아니 이게 중요하다니까. 진짜 중요한 핵심이 이제 나와. 기다리세요. 예. 민생 경제 이야기해야지. 민생 아, 민생 웃음 연구소에서 예. 웃음만 하다가면 안 되죠. 나오신 민생 경제 연구소에서 나오신 우리 두 분 이야기 하시 해주셔야죠. 네. 와 씨발 지금 경제 성장률 0.1. 그러니까 그 경제 네. 좋아졌다고 말한 윤석열 한동훈은 입을 확 옛날에 찢어버린다 그러죠. 찢어버린다거나 재봉틀 꼬맨단 말 있었잖아요. 아니 글로리에서 입 네. 입을 확 찢어버린다. 그치, 저희는 저희 주장이 네. 아니라 유명한 드라마나 정치인의 말을 패러디한 건데. 그러니까 일단은 희망 고문처럼 막 했잖아. 총리가 나와 가지고 버럭하면서 한 그 가짜 뉴스입니다. 가짜 뉴스입니다. 경제가 나쁘다 가짜 뉴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한국은행에서 전망이 0.5%였어요. 3분기 이번에 전망이요. 근데 이건 웬걸 0.1로 네.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 낮아요. 근데 이게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같이 낮아지면 상관이 없는데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전망치보다 다 상향으로 나타났어요.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도 뭐 2.4다 그럼 뭐 2.6 이런 식으로 나왔고 뭐 일본 다른 데도 그렇게 나타났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전망치보다 훨씬 네. 아래를 기록했다. 그래서 수출도 그닥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경제 성장률도 많이 낮아졌고요. 그 윤석열이가 그 국정 브리핑할 때 네. 아까 세계가 그냥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냥 와 주목은 하지. 왜냐하면 대한민국만 대통령 부인이 하도 날떠가지고 전망치가 떨어지니까 아. 4분의 2분기에 이미 0.2% 감소력 경제성이 감소했거든요. 우리 경제가 아,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고 아 나 진짜 저런 말 저기 두 달 전에 두 달 전 책상에 아무것도 없어. 얼마나 아. 일을 안 하면. 그러니까 이 경제라는 게요. 제가 계속해서 규정을 해드리지만 수출 잘 된다고 해서 네. 정부가 노력을 안 하면 우리 국민한테 떨어지는 낙수 효과는 없어요. 맞습니다. 저게 잘 된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 민생경제랑은 사실 별 상관이 없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계속 얘기를 해왔잖아. 윤석열이 잘 된다고 하는 경제는 수출이 늘어나서 우리 경제 이상 없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가리 속에는 민생 경제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가 자랑했던 수출마저도 안 그렇죠. 돼서 성장률 0.1%면요. 저거 사실상 마이너스 성장이에요. 맞습니다. 왜 한국만 이러냐고. 한국만 이럽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이제 정부 주체는 세 가지로 구성되는 게 가계, 기업, 정부 요 세 가지가 주체고요. 그다음에 국가 경제가 구성되는 것은 투자, 소비, 정부 지출, 그다음에 수출에서 수출 뺀 거. 예, 그게 구성이 되는 건데 지금 사실 이 중에서 중요한 게 가계도 안 좋고요. 지금 기업도 마이너스고 정부도 재정 지출 끝났어요. 3주체가 전부 마이너스다. 전부 마이너스. 근데 이 주체가 안 좋은데 어떻게 정부가 잘 굴러가겠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렇게 안 좋을 때는 내수를 통해서 사실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정부에서는 재정 지출하겠다고 쫙 조이고 그러면서 부자 감세 시키면서 약간 아일랜드의 망해가는 모델을 따라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폐업률 높아지고 그러면서 또 세금도 안 내니까 기업도 안 좋아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네. 계속하고 있다. 오늘 그 이재민 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그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네. 경제가 안 좋을 때는 정부가 나서야 된다. 맞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25만 원 뭐 이런 거잖아요. 지역화폐랑 민생보증금이랑 엊그저께 그 카이스트가 발표했잖아요. 네. 카이스트가 네. 경기도가 지역화폐로 그 재난지원금 나눠줬던 효과가 엄청 났다는 거를 증명을 해봤단 예. 말이에요. 예. 이 상황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윤석열이는 이거 기재위 같은 데서 보면은 뭐냐면 뭐 추경호가 아니라 최상목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해결책이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면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윤석열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를 바꾸지 네. 않는 한 어떤 정책도 불가능해. 윤석열이 그런 말 했잖아. 왜 25만 원만 줍니까? 100억도 주지. 차라리 100억씩 주면 딱 좋겠다. 지한테는 100억 마누라한테 팍팍 쓸걸? 그렇죠. 100억? 아. 네. 아니 재벌 대기업이나 슈퍼리치한테는 지금 수억에서 수십억도 지금 감세를 1인당 많이 감세한 사람들은요. 몇 천만 원까지 감세가 됐어요. 몇 억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 제목 내수위여 수출가 비상 우리 지금 재벌되었잖아요. 정부는 뭐 하나. 전 처음에 저게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 사설인 줄 알았거든요. 네. 놀랍게도 디지털타임즈 문화일보 계열사 사설이에요. 거기에 보면 강도 높게
정말 대한민국 경제에 엄청난 비상인데 정부는 한가하게 아무 대책도 없고 심지어 낙관론을 계속 시부르고 있다. 맞습니다. 와, 문화일보가 조중동보다 더 예. 구구인 문화일보까지도 경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빵점을 줘버린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있어. 실제로 그 얘네들 국회 같은 데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사실 민생에 전혀 관심 없어요. 국민의힘 특히. 네. 근데 지금 이번에 여름 엄청 더웠잖아요. 네. 근데 지금 예상이 올겨울 엄청 추울 걸로 예상이 돼요. 맞습니다. 날씨가 이제 뭐 완전히 뭐 어마어마하게 막 급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가스요금 아껴야 되잖아요. 네. 이제 전기요금이 아니고. 그러면 이제 지금 보니까 핫팩 전기장판 매출이 뛴다. 왜냐하면 저 가스 난방을 하면 돈이 비싸니까 전기장판 깔고 견디겠다는 거예요. 저런 서민의 삶을 알겠냐고. 그러니까요. 본인들이야 그 새로 지은 그 21g에서 지어준 관저에서 사우나 박박 하고 한옥 그 앉아가지고 티타이면서 행복하게 지내니까 이런 서러움 하나도 모르겠죠. 가끔씩 시장 가가지고 어우 경제 어렵죠.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하는 게 단데 이게 어떻게 서민의 고통 이해합니까? 다 875원 네. 딱 조작하고 그렇죠. 시금치 12,000원 배추 한 당 20,000원은 보여주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환호 받고 꼭 일부 지역 특정 지역 시장만 가 박수만 치고. 아니 돌덩이 던지든 돌 맞을 때까지 뭐 돌 던져도 가는 길 가겠다 했잖아요. 다 각각 지역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 지금 돌 준비했으니까 빨리 우리 지역 오라고 돌 던져준다고. 너무 그 국민들이 가장 답답한 거는 사람은 희망이 있으면 살아요. 희망이 있으면 네. 예, 정권 빨리 끝내고 뭔가 새로운 정권 맞이해서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좋겠다. 근데 그 희망이 없는 가운데 실제로 내가 느끼는 실생활에서의 경제는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뭐냐면 내가 힘들어도 국가가 도와줄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IMF가 경고하고 있잖아요. 고물가의 고통이 계속될 것이다. 예. 이게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게 정부 역할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그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아무것도 안 하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정부니까 끌어내리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면 낫는데 이게 정부 정책이 각 기관마다 달라요. 여기는 금리 올린다고 여기는 내린다고 그러고 지들끼리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종잡을 수가 없는 게 전 큰 문제입니다. 보니까 진짜로 전기방석, 발난로, 그다음에 온수매트, 하폐 이런 게 급증했는데 강원도는 특히 춥다고 생각했나 봐요. 온수매트가 180% 급증했고 전기방석, 발난로도 23.5% 급증했고 그러니까 좀 추울 거로 예상되는 이제 수도권이나 강원권에 있는 시민들이 다 그런 걸 사들 그냥 도시가스라든지 이런 걸로 의존하면 가스비가 엄청 올랐기 때문에 몇십만 원 또 나와버릴까 봐 네. 겁이 나가지고 이렇게 서민들은 이렇게 살고 아이고. 있어요. 거지방이 아직도 유행하는 거 아시죠? 거지방. 아. 그러니까 세대별 거지방, 동네별 거지방이 있어가지고 카톡에서 딱 거지방 치면 수십 개 왔어요. 거기 들어가 보면 돈 아끼는 법만 다 올리는 거예요. 생수 어떻게 제일 싼데 어디냐고 물어보면 답이 제일 재밌어. 생수를 아직도 사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관공서나 은행에 달려가면 정수기가 있고요. 거기서 물을 잘 받아 드시면 됩니다. 이런 답을 달아줘요. 근데 사실 저도 그렇게 많이 먹거든요. 굳이 생수 사면 아까울 때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꿀팁들 다 주는 국민이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다니까. 냉장고를 다 뒤져가지고 유통기한 지난 거에도 불구하고 냉동 상태였으니까 그거 다시 해먹고 해동해서 먹고. 경제는 또 심리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 실제 경제 성장률도 줄었지만 특히나 잠재 성장률이 2% 역대 최저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국민이 미래에 대한 성장률에 대한 기대가 일단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바 바이브 세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브가 분위기라는 거고 리세션이란 경기 침체를 그러니까 심리적 불경기 상태가 이제 바이브 리세션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국민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심리지수 자체가 2022년 7월 즉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고 얼마 안 있다가부터 단 한 번도 경제 심리 지수가 100을 넘은 적이 없습니다. 아,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이게 경제 심리니까 선반영될 수도 있는 거고 정부 하는 꼬라지나 정책들을 보니까 이게 내가 기대해봐야 잘 될 것 같지도 않다. 하니까 계속 심리적으로 위축되니까 실제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계속 되는 거다. 아이고 네. 그래서 보험부터 깨더라. 네. 지금 생명보험사 계약 효력 상실이 413만 건이랍니다. 네. 작년에 비해서 19만 건을 더 깼어요. 그런데 보험만 깨겠어요? 적금도 더 깨죠. 그리고 상반기 이제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도 사상 최대. 당연히 많이 빌렸으니까 못 갚겠죠. 연체도 사상 최대.
이게 전부 다 모든 통계는 사상 최대예요. 사상 최악이. 나쁜 거 사상 최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 사상 최악. 대통령이란 자는 계속 뭐 기재부라든지 뭐 여러 관계자들을 만나면서 대책 찾으라고 막 뭐 갈구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관심을 보여주면 나라가 그 방향으로 좀 가거든요. 네. 전혀 관심 없잖아. 바르게 살기 이런 데 가고 저 부산에 있는 시장 가고 이런 지 박수 받는 데만 가요. 아, 진짜 희한한 캐릭터예요. 네. 네. 그리고 그 이제 경제 그런 주최 회의 가서도요. 지가 아는 거 있는 거 없는 거 다 말합니다. 근데 그게 막 다 모순되는 얘기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해요. 그러면 한 시간 동안 50분 그러면 이제 경제 하죠. 관료들은 보면 한심하죠. 아, 우리가 저 밑에 있나 하면서도 뭐라고 하면 뭐 자리 내놔야 되니까 그냥 무식한 인간 빨리 떠들고 내려와라라는 심정을 보고 있는 거죠. 내가 나라는 박서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또 이런 것 같아. 내가 기업인들 좀 세이버 사는데. 경제는 내가 잘하는데 네. 그러면서 윤석열 부정평가 수출만 잘 되면 돼. 아, 부정평가가 너를 수출해버리고 싶다 70 진짜. 넘어가는 상황이고 74%가 올라왔더라 70 넘어가는 상황이고 탄핵하자라고 한 것도 70에 가까워지고 있고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민주당만 보고 있는 거야. 민주당만 탄핵 깃발 들고 나서면 나오겠다 이런 심리가 있어 보여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국민들 심리 속에 뭐가 또 있냐면 행정천재의 그 대통령 역할을 한번 보고 싶다 이런 심리도 있어 보입니다. 예. 너무 비교가 되니까. 지지율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더라고요. 이재명 대표님. 우리가 그 정치검찰의 생활을 살고 있어서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른바 그러니까 효능감을 이미 느껴본 성남과 경기도에서 그런 사람이 통치한 나라를 살고 싶다라는 느낌이 당연히 드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느 쪽에 관심 갖느냐가 그 나라의 방향성 결정하거든요. 윤석열이 봐봐요. 뭐 우리나라 원전 수출 이런 관심밖에 없는 거고 그것도 지금 제가 보기 약간 사기극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네. 민생에 대해서 시장에 가서 사람들이 악수하면 경제가 살아납니까? 모자란 거죠. 네. 그런데 이 와중에도 지 부인 무혐의 내주고 하는 것만 열심히 하는 거고 결국에 생각이 좀이라도 있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지금 국민의 힘을 쪼개고 있다. 이게 보면 저는 아까 제가 두 분께 질문을 했었잖아요. 얼마나 남은 것 같냐 이런 네. 느낌으로 저는 오래 넘기기는 힘들다. 네. 현실적으로. 그리고 또 혹시 압니까? 내일이 10월 26일인데. 내일 모레 하시나 내일 모레. 10월 26일인데. 연말 연초로 좀 하시죠. 또 올해 안에 안 끝나면 또 우리가 전망이 틀렸다니까. 아니, 연말 연초로 하고. 우리는 명태균이 아니요. 네. 우리 이제 임세훈 소장 제가 쓴 태진하라 책이 100만 권이 팔리면 태진 됩니다. 예,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를 읽고 5.18에 대한 분노를 다시 새기고 그다음에 퇴진하라. 아. 그 5.18 정신으로 윤석열은 퇴진이 맞다. 알겠습니다. 네. 각하 정치를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예, 책 홍보를 하지 마시고요. 네 맞습니다. 인생 소행과 전면적인 투쟁에 나서겠습니다. 11월 2일 11월 9일 대규모 집회 때 뵙겠습니다. 아, 오늘 방송도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재밌는 거 못 봤지 겁나 진지하죠. 네. 처음부터 돌려보세요. 빵빵 터졌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고요. 네. 자, 뒷타자들 있으니까 예, 예, 예. 자, 조심히 가시고요. 예. 네 저는 이제 다시 누우러 가겠습니다. 먼저 누웠어요? 먼저 누웠어? 가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